형이 여기 이렇게 그 와이파이 모양 같이 네네네. 불이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오셨는데 맞아요, 맞아요. 버튼을 누르면 불이 나오는데 형이 그 당시에 좀 위축된다 싶으면 그 버튼을 기억나. 제가 누군지 알아야 돼. 확인을 시켜야 돼. 켜요. 김호요. I like that. 오 좋아한데 그거 좋아한데 그거. The winner, the dog. 형 지금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? 자신감 생겨가지고. 아니 자꾸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더라고. 나도 출연자로 왔는데 경호원이 막으면 이렇게 막으면 불을 딱 그분들 입장에서 불을 내가 켰지 보이고 네. 이 사람이 아티스트도 아니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켜야 이제 그러니까 아, 그죠. 자꾸 연말 행사에 나 나름대로 주목받기 위해서 온 뭐 그런 사람으로 자르려고 해서 그래서 자꾸 그걸 켰죠. 아니 그 이 당시에 정말 너무 바빴죠. 바빴죠.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들께서 아우 쟤는 저 옛날 얘기를 아직도 또 울고 먹어 또 해 뭐 강남스타일이 언제적 강남스타일인데 아직도 얘기해 근데 그런 거인 거죠.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하나의 뭐 트로피 상장 같은 거죠. 그냥 너무 큰 상장이었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딴 거는 모르겠어요.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K-POP에 그래도 하나 제가 딱 도움을 드렸던 건 이 노래 때문에 빌보드 집계 방식이 바뀌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튜브 조회수를 적용을 안 했었어요, 차트에. 그러니까 사실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를 정작 적용을 못 받았던 거고 그 노래 이후로 적용을 시킨 거였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저로 인해서 바뀐 게 제가 좀 의미 있는 일조를 하지 않았나. 그러니까 뭐 싸이가 뭐 말 그대로 이런 강남스타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히트곡을. 예. 야, 이게 참 진짜 어마어마해요. 그 2012년에 강남이 터지고 이제 몇 년간 그렇게 해외에서 좀 여러 가지 하다가 예. 17년에 이제 딱 다시 아 그래 나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서 나 원래 하던 거 하자. 그래서 이제 다시 축제하고 여름 공연하고 겨울 공연하고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깨달은 건 행복이 저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리에?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대높이 뛰기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리니까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고 혹은 좀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 땅끝까지 가던 굉장히 굴곡이 있는 커리어를 지내다 보니 내가 항상 하는 요 정도 바라는 요 원하는 네, 그 정도 안에 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찌 보면 17년부터 지금까지가 최근 중에는 가장 좀 행복 지수가 높지 않나. 관객 모객 기록이 작년에가 최다였거든요. 그게 강남스타일 때도 아니었고 작년이 최다 관객이었어요. 그러니까 저를 막 대단히 소스라치게 좋아하지 않아도 많이 들어오신다는 점. 저의 호불호가 크게 공연에 영향을 안 미치는.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쇼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될 게 최대한 좀 기분 좋게 입장 동선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?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하지 않을까? 지하철역에서 딱 나왔을 때 싸이 공연장 가는 길, 싸이 공연장 가는 길 쫙 이렇게 안내가 있고 또 오면 이제 항상 공연장에서 화장실 수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. 특히 우리는 공연장이 평균 여성 관객이 70%니까 여자 화장실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, 항상. 그래서 공연장 진입하실 때 또 간이 화장실도 이만큼 갖다 놓고 또 뭐 포토존도 놓고 먹거리도 놓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은 채로 오셨으면 좋겠는 거죠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는 날.
싸이는 어떻습니까? 우리 저 JYP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환갑까지는 진짜 네. 예, 춤추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싸이는 좀 어떻습니까? 진영이 형도 환갑까지 자기는 춤추고 싶다 했는데 많이 남지 않았어요. 형 어떻게 하실지 네. 제가 보기엔 7순까지라고 또 좀 그러시지 않을까. 제가 봤을 때 7순까지 추실 것 같아요. 조만간 예. 7순으로 간다고 보고 예. 공연장에서 몇 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은 관객이 다 같이 뛸 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만 명이라고 치면 저까지 3만 한 명이잖아요. 네. 3만 한 명이 동시에 이렇게 뛸 때 약간 이게 그냥 저 혼자 이게 이렇게 슬로우 화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. 보면서 저 사람들의 얼굴이 다 너무 애 같은 거예요. 너무 행복해 보이고 걱정이 없어 보이고 아, 참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. 참 저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은 걱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 오늘도 소개하실 때 그 월드스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은 그 월드스타라는 호칭이 참 민망하거든요. 왜요? 저는 그 강남스타일 당해 연도에도 많은 매체들한테 부탁을 했었어요. 그 단어를 좀 쓰지 말아주십사.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제가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아, 기억난다. 국제가수 싸이. 국제가수 싸이. 맞다. 잊었던 단어죠. 국제가수 해, 알아요. 그래서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저에 딱 맞는 호칭을 하나를 꼽으라면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운 호칭인데 전 대중가수인 것 같아요. 대중가수. 저는 항상 그 고객을 모시는 업주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. 저는 진짜 이걸 문화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1년 중에 하루 그 비싼 티켓값 내고 오시면 그냥 하루 이 사람 그냥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. 그게 전부. 맞네. 이렇게 큰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잠시 걱정 없이 행복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저의 직업이고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 기본적으로 누가 행복해하는 걸 보는 걸 행복해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할 때 그게 뭐 최고조일 거 아니에요. 행복해하는 사람이 몇만 명인 거예요. 그럼 난 그 사람들 보면서 너무 행복해. 근데 내가 행복해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도 행복해. 정말 이 무한선순환인 거죠. 그래서 그때는 야 이건 진짜 내가 가품해서 살아야 할 계제인 것 같다. 이건 뭐지? 막 그랬었어요, 그때. 그래서 저는 관객들이 모르실 만한 노래는 안 불러요, 공연장에서. 그러니까 제 앨범에 무슨 수록곡이라든가 이런 것들. 아, 부르고 싶죠. 아깝죠. 열심히 만든 노래인데. 근데 이분들 비싼 돈 대고 모르는 노래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.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. 그냥 들으면 다 알고. 그냥 너무 신나. 그런 공연을 만들어드리고 싶죠. 행복한 순간이 너무 짧고 항상 그게 누구의 인생이든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금방 희미해지고 다 인간이 다 그렇게 좀 간사하게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. 쓸모가 있을 때까지만 하고 싶어요. 쓸모와 쓰임새가 있을 때까지만.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사실 간담이 서늘해요.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쓸모 없는데 못 그만두면 어떡하지? 막 그럴 수도 있겠으나 잘 놀다 갑니다.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.